자, 음악이 왜 중요한지를 그 B를 솔로 바꾸는 그 변화시키는 것, 그거는 이제 테라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. 숨을 크게 쉬어봐요. 보통 이렇게 지금은 정확하게 그 라임이 맞나? 전조 단계라고 보면 돼. 그러니까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해보는 거야.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이 전체적으로 보면 스타일도 다르게 해보면 피아노 한 줄이 나오지. 체중은 앞으로 실어서 지지대를 만들어. 자, 발이 틀어진 게 보이지? 그 스트레칭 기법으로, 요법으로 꺾어준다는 거야. 그리고 건하고, 아킬레스 건하고, 전체적으로 당겨진다. 잡아놓고 치는 거야. 그럼 이쪽도 잡아줘야겠지? 골반 잡고 털어주는 거야. 그럼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 체중만큼 내려갈 거라고. 이럴 때 기립근, 골반, 견갑까지 잡을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야. 뭐 늘 동작을 보면 뜬다고 몸 몇 가지. 탕 놓는 건 놓는 동시에 그 힘이 퍼진다고. 위아래로. 다시 한번 해보자. 자, 음악이 나올 거야. 땅, 땅. 가끔은 실수해도 돼. 누구든 그랬어.
제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러게. 자,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.